Shut up and sit down.조 박사의 비식랩입니다. 예, 이번에는 상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어와의 조. 지금까지 제가 낚은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역시 상어입니다. GT가 이제 주어종이다 보니까 최대어, 그러면 GT의 최대어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종 상관없이 가장 큰 최대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상어네요. 보통 크다는 기준, 제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길이를 떠나서 무게로 따진다면 내 몸무게보다 무거운 물고기, 그게 이제 목표가 되겠는데요. 근데 상어는 솔직히 낚기 싫은 물고기의 대표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저만이 아니라 아마 경험을 해보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낚을 때 기분이 엄청 나빠요. 차고 나가는 속도가 일반 어종하고 조금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GT든 참치든 그 어종에 비해서 빠르지는 않지만 차고 나가는 속도가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기분이 이렇게 헤엄쳐 나가는 그 기분이 썩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 이빨로 걸려 있을 거니까 루어를 이렇게 씹는 그 느낌이 감촉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아 그것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이렇게 떠올랐을 때 보면은 눈동자가 이렇게 허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아닌 무슨 인형인 것 같고 거기서도 좀 섬찟합니다. 아 허연 눈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는 그런 상어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일반 다른 생물처럼 물고기들처럼 이렇게 초점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흰 눈동자이거나 검은 눈동자의 경우에 속이 비어 뻥 뚫어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큰 마네킹의 눈이 공포 괴기 영화에 나오는 눈 뚫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인형인 것 같은. 말이 나온 김에 그 눈이 하얀 상어는 그 종류가 흉상어 종류예요. 눈도 깜빡입니다. 그리고 눈이 하얗고 이렇게 고양이 눈처럼 뭐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시커멓게 뻥 뚫어져 있는 거는 이제 악상어 종류예요. 일단 대형이 되고 뭐 혹시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조스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상어 종류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흉상어 종류와 악상어 종류를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깅을 하든 캐스팅을 하든 루어의 반응도 얘네들이 해요. 흉상어라고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타이거 샤크, 뱀상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그 다음에 황소상어, 불샤크라는 황소상어. 그 다음에 산호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블랙팁, 산호초 상어들. 이게 다 흉상어 속합니다. 그 다음에 악상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스에 나오는 백상아리. 아니면은 마코상어라는 거죠. 청상아리. 이런 것들이 악상어 종류예요. 보통 해외 원정을 가시거나 아니면 국내 연안에서도 루어 낚시로 만나시게 되는 상어는 아마 10중 8구 이 두 가지 종류일 거고 지금까지 상어와의 조우는 굉장히 흔했어요. 이게 루어 따라오는 일은 비일비재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학습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보트 근처에 계속 머물면서 루어를 물고 올라오는 다른 물고기를 탁 잘라먹죠. 공격해서 훼손시키는 일도 참 많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오키나와에서만도 이 정도예요. 상어가 있으면은 이게 삼각 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때도 있고 수면에요. 그다음에 막상 물고기를 걸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우두구두구두 그냥 하면서 잘라먹는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지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별로 상어는 낚고 싶지 않고 혹시 근처에 상어 왔다 갔다 하면 그 포인트는 피하게 됩니다.
상어들은요, 제가 목격한 상어 중에서 가장 놀랬던 거는, 이게 보통 상어들은 단독으로 다녀요. 무지무지하게 큰 것도 있고, 막 3m 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 일본, 큐슈 남부에, 다네가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해안에는 나로도에 그 우주 로켓 발사 그 기지가 있는 것처럼, 일본은 그, 다네가시마라는 데 우주 로켓 발사 기지가 있어서 그 유명한 데인데, 거기에서 낚시를 하다가 본 게 이제 귀상어 있지 않습니까? 햄머헤드라는 그 귀상어는 떼로 다니더라고요. 몇십 마리의 귀상어들이 뭐 사람보다 다 크죠. 그리고 배 아래로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란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상어를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제대로 바늘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낚은 상어, 그러니까 바늘에 제대로 걸려서 배까지 끌려와서 릴리스를 한 상어는 지금까지 딱 두 마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20년 전, 2003년도에 처음 낚은 게 2003년도에 그 호주의 그 북부, 그 그레이트 바리아 리프, 대보초 쪽에 1박 2일 선중박을 나가가지고 GT 낚시를 하다가 상어를 한 마리 걸었었습니다. 그때 그 기록이 낚시 춘추 2003년 7월호에 게재를 했었어요. 그레이트 바리어 리프의 GT 피싱, 상어 GT와 쫓고 쫓기는 1박 2일 드라마, 거창한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착각을 좀 하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 이게 디지털 이미지가 아니라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책 만들 때도 사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열어보니까 저는 그동안까지 그 청상아리 마코 샤크를 낚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황소상어네요. 눈도 하얗고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두통한 실루엣, 그리고 여기 이 뒤 꼬리 지느러미랑 긴 가슴 지느러미, 뭐 100% 황소상어입니다. 제가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GT도 잡았고, 굉장히 큰 이 스페니쉬 매크레를 잡았었어요. 동행했던 분들, 이 왼쪽이 저고, 그 다음이 피셔맨 스즈키 후미오시, 가운데가 당시 그 호주 케언즈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이드 선장입니다. 킴 앤더슨이라고. 그 옆은 오랜 낚시 친구고, 맨 오른쪽은 데크핸드니까 조수예요, 킴 앤더슨의. 다음은 2014년 오키나와의 이리오모테 섬에 갔을 때예요. 이게 아마도 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상어인데, 이 지느러미 끝이 까만 걸로 봐가지고 블랙팁 샤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흑단 상어라고 그러네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종이. 이게 아주 컸어요. 정신적인 쇼크도 많이 받았어요, 그 상어 때문에. 왜 그러냐면 캐스팅을 탁 했습니다. 포퍼가 샥 날아가서 수면에 착수하는 것과 동시에 아마 상어가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날아오는 그 포퍼를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수중에서 마치 직각으로 그 거체 상어가 튀어오르더라고요. 루어를 물면서 팍, 마치 무슨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이제 가이드를 해줬던 사람이 지금 사진에 이 사람인데, 이리오모테 섬에 살고 있는 원오션이라는 가이드 서비스 회사의 나가이시. 둘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물론 왁! 차고 나갔죠. 아주 오래 시간이 걸려가지고 끌어올렸는데,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어가 죽었나 보다. 왜 상어는 움직이지 않으면 호흡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또 올라가지고 이제 쇼크리다를 잡고 배 옆에까지 왔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이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쇼크리더를 그 배 옆에 닷줄 묶는 그 금속 고기에 이렇게 칭칭 해가지고 배 옆에 나란히 이렇게 해놓고는 둘이서
서로 쳐다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벤치가 있어도 이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발이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 달려있는 폭포를 뛰어내기가. 그런데 이 상어가 갑자기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당탕 몸부림을 치는데 그 200파운드 쇼크리더가 탁 그냥 소리를 내면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폭포를 입에 물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 제가 참 아끼는 폭포였는데 피셔맨사의 빅마우스라는 그 폭포인데 자주 발매되는 색상이 아니라 그 리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그 리모 색상 있지 않습니까? 참 아꼈는데 그걸 물고 가버렸습니다. 아, 그때 사용한 태클은 2013년식 스텔라 14,000 XG였고요. 낚싯대는 피셔맨사의 몬스터 CC 3피스짜리입니다. 몬스터 CC 77 GTT라고 그래가지고 3피스 아주 휴대하기 간편한 GT 낚싯대로서 부러지지 않는 3피스는 피셔맨사의 제품밖에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은 상어가 이렇게 주변에 물고 올라오는 다른 낚시를 하는데 훼손시키지를 않나, 릴리스도 못하게, 또 아니면 제대로 걸리면 이게 처리를 못하겠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대형이 돼버리면 이게 2m 가까이 뭐 100kg쯤 돼버리면은 바늘 뭐 루어를 뭐 빼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 보통은 이제 쇼크리더를 잘라버리게 그런 정도인데 이 상어를 이 배전 배 위에 데크 위로 올려가지고 기념사진을 찍는다는 건 솔직히 좀 엄두가 안 나는 일이거든. 근데 해외 잡지책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방송을 보면 상어를 올려가지고 확 멋지게 사진을 찍죠. 어떻게 쓸지 궁금해요. 이 상어는 잘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상어가 잡히는 뉴스가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서해, 남해, 동해 어디서든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어가 늘어난 건가? 이렇게 자주 보이는 걸 봐서. 근데 이제 어류학자분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상어는 점점 줄고 절멸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근데 왜 눈에 잘 띄냐? 이게 원양에 살던 상어들이 먹을 게 이제 원양에 줄어들다 보니까 먹이 부족이다 보니까 얕은 연안으로 붙박이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인간 가까이 와서 눈에 잘 띄는 것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양이 먹을 게 없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지구온난화라든지 뭐 기후변화, 해류변화 이런 게 원인이 되겠죠. 결국은 다 인간이 초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낚시를 하시다가 이제 상어를 만나실 기회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어가 걸리면 죽이지는 마시고 쇼크리더를 잘라서 그냥 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